자, 먼저 기본 문장. 그들은 공원에서 논대요. They play at the park. 채빈아,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 클래스 카드 숙제. 그거 연습하고 있으라고. They가 play한다 at the park에서. 자, 기본 문장이고, 이제 얘를 응용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들 공원에서 논이. Do they play at the park? 저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니, 걔들 공원에서 놀지 않던데.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지.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러면 공원에서 노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니까. 또 물어보겠죠? play? 그렇지. Do they play가 들어가는 건 맞고, 그들이 논이니까. 그렇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먼저 말해야지. 언제, 어디서가 있네. 누가 무엇을.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더라? Where 그렇지. Where, 어디에서 do they play? 논이. 어디서 노는지 물었으니까 대답해줘야 되겠네요. 뒷마당에서 논대요. They가 play 한다. In the backyard. At the park가 아니고 in the backyard에서 논대요. 자, 이렇게 하나 대화 끝났고, 다음 기본 문장. 오케이, 형이 공원에서 놀아요.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그렇지.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어떤 문장과 똑같은 규칙? He plays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지. 그렇지. My brother plays 하는 거나 he plays나 똑같은 규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속엔 does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기본 문장 받고 이제 얘를 가지고 묻고 답한다. Do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좀 틀렸는데, 지호야?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아? He하고 똑같으면 he가 있을 때 규칙하고 똑같은 규칙을 사용해야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지. 자, 이해했으니까 빠르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Does my brother at the park? 오케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 뭐라고?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렇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이 문장은, 자, 여기부터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뭐,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Here.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Does. Does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Does. Okay,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그렇게도 읽어주세요. 하고 똑같은 규칙. 지호 아까 전에 do my brother라고 잘못 얘기했었어. Does my brother 해야 되는 거고, 왜 does my brother 해야 되냐? My brother는 he니까 does he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란 말이야. Okay,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렇네요. Okay, 순서가 엉망진창이네요. 오케이,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오케이, 채빈아, 따라서 읽기도 해야 돼. 자, 그래서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하고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Don't가 아닌 이유야. Doesn't인 이유. 오케이. 그다음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니까 이런 게 궁금해지겠죠? Okay. 난리. Okay,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He. 근데 그렇게 묻겠냐?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오케이, 뭐라고? 이 문장이 뭐라고?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Okay, 이 문장,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Benny holds that. Play? 그렇지, where does he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다시 속엔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 있었어. 자, 어디서 노는지 궁금하니까 대답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뒷마당에서 놀아요. Okay, 뭔가 틀렸죠? bear. 이제 이해했어요? Okay,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Okay, he play가 어딨나? play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야 되는데, he인데. He plays in the backyard.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기본 문장. My sister and my brother park.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Okay. 자, my sister and my brother. my부터 시작해서. My sister and my brother.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지. 그러니까 이번엔 they play at the park. 잘 이해하고 있네. 전번에 선생님 설명한 거.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오케이. 자, 기본 문장 봤으니까 이제 얘를 응용해서 묻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Do my sister and my brother 그렇지.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My sister and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뭐하고 똑같은 문장? They 그렇지. 묻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건 묻는 문장 아니지. 그렇지.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라고? Do they play at the park?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러니까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문장이고 물었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니 걔들 공원에서 안 놀... 그렇지.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공원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러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게 궁금해.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어떻게 노는지 궁금한가 봐요. My sister, Okay. how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오케이, 묻는 느낌이 안 드네요. brother 그렇지.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play? 그렇지. My sister and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문장? They 그렇지. How do they play?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they play?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니까 어떻게 논다고 대답하네요. They play joyfully. Joyfully가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재미있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또 대화 하나 끝났고 그다음 다음 기본 문장. You make ice cream.
You may count the ice cream. 자, 기본 문장 나왔으니까 이제 묻고 답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Do you make ice cream? 오케이. 물어봤더니 대답해야 되겠네요. 아니, 나 아이스크림 안 만드는데. ice cream. 그렇지. No, I don't make ice cream. 안 만든다고 했으니, 아이스크림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니까.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렇지. What 뒤에 묻는 말. What. 무엇을 do you make? 너는 만드니? You make 말고, you make를 묻는 말로 바꾼 do you make? 뭐 만드니? 그랬더니, 나는 쿠키 만들어. I make cookies. Very good. Excellent. Okay. 조금 이따가 선생님 다시 전화할게요. 다음 10개 준비해 두세요. 이따 봐요. 예. 2017년에 어쨌든 그 대선을 앞둔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 주자 대선 주자인 안철수가 여러 가지 재미 준비되면 얘기해줘.